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뭐 기술에 대한 거죠. 기술 권리, 특허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류 및 특징을 이해하시고요. 특히나 약간 이슈가 되는 게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무형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만든 기술, 내부적으로 만든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자산으로 할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좀 봐주시고요. 이게 유형자산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유형자산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은 무형자산 내용도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의 어떤 정의 뭐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는 이렇죠. 사용할 목적이야. 그러니까 영업을 위해서 회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 형체가 없어요.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죠.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어요. 근데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보이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걸로 돈벌수 있는 거면은 뭐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식별 가능, 통제,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될수 있는데요. 보이는 유형자산의 경우는 소유권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무형자산은 조금 애매한 감이 있거든요. 안 보이는 거, 뭐 디자인,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베끼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막 소송 막 들어가고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유형자산의 경우는 그런 소송이 좀 드물어요. 등기부등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보고서 판단하는데 무형자산은 그 재반 판단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 통제라는 부분이 좀 주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자산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식별 가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업의 존속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요게 이제 식별 가능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만약 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 갖고 있는 기술이나 특허가 다 사라지면은 그건 자산을 볼 수가 없어요. 기업과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 그러니까 기업이 망해도 어떤 특허나 기술이 별도로 매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야 식별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권리로부터 자산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계약서나 어떤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 보호를 받으면 이게 자산이 되는 거죠. 그 쉽게 남이 넘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별적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니까 또 자산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둘 중에 하나고요. 통제 가능은 3대 적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식별 가능, 통제, 이 뜻을 좀 아시기 바라고요. 이 항목이 좀 무형자산에서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래야지 이런 어떤 특성을 충족을 해야 무형자산이 된다 이겁니다. 넘어가죠. 미래 경제적 효익은 뭐 돈을 번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기술로 돈을 벌거나 원가를 절감하거나 그러면은 자산이 될 수가 있죠. 뭐 회사의 활동을 위해서 뭐 소프트웨어나 뭐 지식 이런 거 필요하고 뭐 권리 같은 거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형 자산에 투자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종류 뭐 브랜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각종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흐름. 유형자산하고 매우 비슷하죠? 취득, 추가 지출, 처분, 상각. 비슷하죠?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무형자산에서는 상각이라고 해요. 상각. 표현이 다릅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원리는 뭐, 비슷해요. 무형자산이 희생한 거를 적절히 뭐, 계산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참고로, 무형자산은 추가 지출이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할 거는 이제 취득하고 상각 뭐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취득 원가 유형자산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취득 금액에서 부대 비용 더하고 뭐 매입 할인 있으면 뺀다는 거죠. 추가 지출액 자산이나 비용으로 하는데 별 케이스가 없어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각 가능한데 매각하게 되면은 무형자산 처분 손실 나옵니다. 그리고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은 상각이래, 상각. 보통은 정액법으로 상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예전에 그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는데 그걸 비용 처리했다 이거야. 나중에 그걸 자산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처음에 비용을 했다면 끝까지 비용을 가는 거예요. 예. 중간에 바꿔버리게 되면은 손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함부로 못 바꾸게끔 막은 거죠.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 나와있어요, 취득원가. 무형자산을 사면은 다음과 같이 분괴되겠죠? 뭐, 예를 들어 특허권이다. 그러면 차변에 특허권 이렇게 하시고, 뭐,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특허권 취득금액에 부대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수료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패턴이요. 유형자산하고 거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형자산 내용에다가 요 특허권 정도 붙여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서적에서도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예외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지식은요 자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차변에 특허권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종업원의 기술, 경영 능력,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이거 비용 처리. 이건 자산으로 할수 없어요. 비용이 아니고, 그냥 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재무제표에 표시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거야. 종업원의 기술, 그죠? 회사가 빼갈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뇌에다가 뭐 연결해서 쭉 빼갈 수 있나요? 그 매트릭스도 아닌데. 그거 불가능하죠? 그리고 경영 능력, 뭐, 고객 충성도, 이런 거는 통제가 또안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산을 볼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자산이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창업비나 광고비, 이런 거 있죠? 브랜드 목록, 그다음에 조직 개편에 관련된 비용. 이런 거는 기술 개발, 특허 취득한 연관이 없으니까 다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뭐 창업비, 개업비, 광고 선전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산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회계 처리. 잘 나오는 게한네 가지거든요. 특허권, 개발비, 영업권 이런 거. 소프트웨어. 그래서 자산을 사면은요, 차변에 자산, 이렇게 쓰고요. 돈 주잖아요. 뭐 현금, 미지급금 이런 거 쓰면 되겠죠. 회계 처리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실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좀 숙지를 하셔도 좋다. 그러니까 당장 문제하고 연관없지만, 나중을 위해서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득 후 추가 지출. 뭐, 거의 안 나와. 넘어가요. 비용 처리한다면, 뭐, 차변에 무슨 무슨 비, 그죠? 뭐, 자본적 지출이면 차변에 무슨, 뭐, 특허권 이런 거 쓰면 되는데, 그 시험에서 별로 안 나옵니다. 그, 이 내용은요, 유형 자산에 나온 내용과 똑같아요. 패스. 상각입니다. 이것도 유형 자산이랑 똑같아요. 희생한 정도를 적절히 측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 가능할 때부터 상각 방법은 합리적인 거. 참고로 무형자산 상각할 때는요, 잔존 가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뭐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블라블라 이렇게 있죠? 거의 대부분 정액법이 나옵니다. 방법? 유형자산의 거하고 똑같아. 똑같아. 잔존 가치는 통상적으로 없는데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무조건 없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없다는 거. 합리적인 방법을 쓸수 있는데요.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정액법을 씁니다. 정액법. 정액법 공식 기억하시죠? 네. 자, 회계 처리.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두 가지인데요. 누계액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특허권 같은 걸 다이렉트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법, 간접법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감가상각비 붕괴하고 비슷하죠, 그죠? 네. 다만 무형자산의 경우는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서 직접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보통은 이걸 많이 쓰죠. 예. 그리고 처분한다. 그죠? 특허권 주고 돈 받고. 대변이 비면 처분이, 차변이 비면 처분 손실. 예, 이거는 유형자산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요소도 중요한데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있어요. 소위 이제 개발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일단 개발비만 일단 인정이 되고요. 개발비. 나머지는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 안 되고요. 내부적으로 뭐 브랜드나 고객 목록 이런 거 다 안 돼요. 자산 아니에요. 보통 개발에 관련된 게 이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산으로 달기 위해서 단계를 연구와 개발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연구 단계면은 어때요? 연구 단계면은 비용 처리. 개발 단계면은 자산 처리합니다. 개발은요, 거의 뭐가 마무리된 겁니다. 딱 이걸 상용화시켜서 돈을 벌 것이다. 이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연구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냥 꾸준히 실패해도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좀 표현하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개발은 실패가 허용되면 안 되는 거고요. 연구는 실패가 허용이 돼주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그죠? 그래서 연구하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뭐가 하나 터지는 거예요. 대박이 터진단 말이야. 연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개발 같은 경우는 이걸 바로 기술 개발해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실패하면 좀 곤란하다 이거죠. 사실 실무에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론적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단계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뭐 차변에 뭐 연구, 개발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개발 단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게 개발돼가지고요,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일종의 어떤 권리로 봐서 개발비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고요. 얘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상각을 해, 상각. 상각. 그래서 뭐, 개발비 이렇게 하고, 무형자산 상각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개발 단계인데 자산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연구비 처리하듯이 이렇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자산 요건이 충족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하고요. 연구 단계나 개발 단계이긴 한데 자산 요건이 만족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를 내부적으로 만들 때 그 과정을요. 연구나 개발로 구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좀 애매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연구 단계로 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다 떨어버린다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서 건질 게 없잖아요. 그죠? 다 소모되는 거니까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다. 네, 요거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과 직접 연관이 있는 원가의 예가 있죠. 보시면은 다, 보시면은 좀 이렇게 핵심 구절들이 있어요. 무형자산의 창출과 또는 무형자산의 창출에 뭐 이런 식으로 창출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무형자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 이거죠. 인건비나 재료비, 뭐 수수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개발비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대표적 계정이 개발비거든요. 그죠? 그래서 관련된 원가 예를 보시고요. 관련이 안 된 거 있죠? 뭐냐, 각종 뭐, 그냥 판관비라든지, 뭐, 비효율적인 부분,
이런 거는 무형자산을 만드는 거와 연관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용하는 직원이죠. 운용. 그러니까 무형자산을 만드는 직원 말고요. 그 만든 거를 이제 통제하는 직원이단 말이에요. 이런 직원은 이런 직원의 지출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무형자산을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형자산을 만드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야지 원가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거하고 긴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단계 붕괴는 이렇게 돼요. 연구개발 단계 그냥 비용 처리되는 거는 그게 되고요. 만약에 개발 단계인데 자산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개발비 자산으로 한 다음에 상각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무형자산의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일단 유형자산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유형자산 내용이 그냥 무형자산으로 약간 복사에 붙이기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거 있죠.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고 상각에서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자산이냐 비용이냐, 이 판별하는 기준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